박재빈 DAEO 할 줄인데 DAEO에서는 뭐 배웠나요? 날씨에 관한 꽃차를 묻고 싶다. 오케이. 어떤지 묻고 어떻다, 어떻지 않다 또는 뭐 어떠니까 어떤 옷을 입어라 이런 거죠? 좋아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Is it sunny? Is it sunny? Is it sunny?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설명할 건 이것도 한번 읽어 볼까요? It is sunny. It is sunny. 이건 뭐예요? 응?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화창하다. 오케이. 자, it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되겠네요. it은 그것이란 뜻도 있지만 날씨를 얘기할 때는 아무 뜻이 없어요. 오케이. 그럼 it is sunny의 뜻은 화창하다. 화창하다가 되겠죠. 그러면 sunny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sunny의 뜻은 화창한. 그렇죠. 화창한 sunny day. 한번 볼까요? 화창한 날. 화창한 날. 어떤 날? 화창한. 오케이. 그래서 sunny가 화창한이란 뜻이니까 무슨 시고 어떤 시고 앞에 비동사 합쳐서 화창한하다. 화창하다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it is sunny는 화창하다이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화창하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묻고 싶으니까 뭐를 뭐로 바꿔놨어요? It is를 is로 바꿔놓으면 묻는 말이 된다라고 이미 배웠죠. 그렇습니까? Is it sunny? 물어봤더니 No, it isn't. It's cloudy. It's cloudy. No, it isn't. It's cloudy. No, it isn't. Sunny. 그렇지. It isn't sunny. Isn't는 뭐의 줄임말? Is not. 그러면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It is not sunny. It is not sunny 하면 무슨 뜻이에요? 화창한 시간. 그렇죠. Sunny는 화창한. Not sunny는 화창하지 않은. 화창하지 않은. 뭐 계속해서 어떤 시네요? 그쵸? 응. 앞에 비동사 붙여서 화창하지 않다. 그 다음에 it는 뭐의 줄임말이고 it is. It is의 줄임말이고 cloudy의 뜻은 흐린. 흐린. 계속해서 어떤 시네? 어떤 날씨라고 얘기하네요. cloudy day 한번 볼까요? 흐린 날. 그렇죠.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여서 흐리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s it raining? Is it raining? Is it raining?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It is raining. It is raining의 뜻은? 비가 오고 있다. 비가 오고 있는, 비가 오고 있는 중이다. 자, raining에 대해서 어제 설명했는데 rain은 무슨 뜻하고 무슨 뜻이 있다 했죠? 비. 비하고? 비 내리는 것. 아, 그래요? 비하고 비 내리다 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be란 뜻일 때는 무슨 시예요? 이름시. 이름시죠. 무엇 비. 비 내리다란 뜻으로 쓰일 때는 하다시. 하다시죠. 하다시에 뭘 붙일 수 있다고 그랬어요? ing. ing를 붙이면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오케이. raining의 두 가지 뜻은? 비가 내리는 중인. 비 내리는 중인. 하고 여기서는 it is raining 할 때는 비 내리는 중인. 그럼 raining day 한 뭐예요? 비 내리는 날. 비 내리는 날. 어떤 날? 비 내리는 날. 오케이. rain은 하다 시였는데 raining 하니까 무슨 시로 바뀌었어요? 어떤 시. 어떤 날? 비 내리는 날. 어떤 시 앞에 또? 비동사. 합치니까 비 내리는 중이다가 되었죠. 네. 그렇습니까? 그래서 비 오는 중이다. Is raining. 비 오는 중이니 Is it raining? It is를 is it 하면 물음표 붙일 수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물어봤더니 Yes, it is. Put on your raincoat. Put on your raincoat. Yes, it is. Put on your raincoat. Yes, it is raining. 그렇지. It is raining. 비 내리는 중이다. Put on은 무슨 뜻이에요? 뭐뭐를 입다. 뭐뭐를 입다. 그러면 put은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오. 하다시. 하다시죠.
자, 선생님이 전에 하다시로 문장을 시작하면 상대방한테 뭐할때 쓴다 했어요? 하다시로 문장을, 여기에 마침표 있으니까 여기 문장 하나 끝났고 새로운 문장이고, 문장의 시작은 대문자로 써서 새로운 문장이죠. 네. 문장의 시작을 무슨 시로 시작하면? 하다시. 시작하면 뭐할때 쓴다? 운동이나 할때 쓴다. Put on, 입으세요. Your raincoat. 비 내릴 때는 어떤 옷이 알맞겠어요? 비 내릴 때는 어떤 옷이 비, 알맞겠어요? 우비, 영어로? 레인코트. raincoat가 어울리겠죠.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Is it raining? Is it raining? 그랬더니? Yes, it is. Put on your raincoat. raincoat. 오케이. 그래서 또? Is it cold? Is it cold? Is it cold? cold의 뜻은? 춥니까? 차가운. 오케이.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Cold weather. 이게 웨더야? Cold. 이게 웨더면 얘는 뭐야? 이게 웨더겠지. Cold water. Cold water 무슨 뜻이에요? 차가운 물. 오케이, 그럼 cold는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시죠? cold. Is it cold? 물어봤더니 Yes, it is. Put on your hat. on your hat. Yes, it is. Put on your hat. Okay. Yes, it is Cold. cold. Okay. 그 다음에 눈 내리는 중이니라고 묻고 싶네요. Is it snowing? Is it snowing? 그랬더니 눈 내리고 있으니까 부츠 신어라. Yes, it is. Put on your boots. 오케이. Okay. 춥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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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 춥니? Is it cold? Is it cold? 추우니까 너의 목도리를 착용해라. Yes, it is. Put on your muffler. 그렇죠. 오케이. 쓰기 시험도 잘 쳐주세요. 말하기 시험 아주 잘했습니다.